코버트팸 엄마의 부엌입니다. 오늘은 날씨도 좀 덥고 하니 간단하게 끓일 수 있는 바지락탕을 끓여보겠습니다. 바지락이 손질되어 있는 거는 해감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헹구면 되고요. 안 되어 있는 거는 소금물에 한 10분, 20분 해감해서 깨끗하게 씻으면 되고요. 씻고 나면은 혹시 이런 것들이 한두 개 있어요. 이거는 절대 같이 끓이면 안 돼요. 이거는 뭐 썩었을 수도 있고 상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과감히 버리시고, 싱싱한 거 요런 거 막 물에 잠길 정도로, 물 너무 많이 해도 맛이 없기 때문에 물이 잠길 정도로 해서 끓이시면 됩니다. 쉽습니다. 이거는 바지락이랑 바지락이 잠길 정도로 물을 조정해서 이렇게 팔팔 끓이시면 됩니다. 바지락은 자체가 시원하게 맛있어요. 예, 골로는 거품을 걷어내고요. 여기다가 뭐 칼국수 끼워도 되고, 뭐 칼국수 여만 바지락 칼국수가 되고. 저는 이제 마늘을 좀 넣어보려고 합니다. 마늘 향도 나고 비린내도 잡아주고, 호박도 좀 넣고, 청양고추, 파. 소금은 아무 소금이나 간 되게 넣으면 됩니다. 여기 바지락에 간이 어느 정도는 돼 있어요. 나와요. 소금은 기호에 맞게. 저는 약간 매콤하게 먹고 싶을 때는 요 백사신을 조금 넣습니다. 그럼 요게 막 그 비린내도 잡아주고 칼칼한 맛을 또, 막 칼칼한 것도 어떤 때는 먹고 싶잖아요. 요걸 좀 씁니다. 뭐 이거 끓일 것도 없습니다. 금방 됩니다. 씻는 게 조금. 칼칼하네요. 청양고추도 두 개 돼갖고, 요게 또 칼칼한 맛을 내주네요. 백사신이. 맑은 당인데도 칼칼하고, 이 비린내도 하나도 없어요. 이런 것도 별로 없잖아요. 아, 감자도 몇 개 이었으면 좋겠어요. 감자도 몇 개 이어가지고 먹으면 좋겠어요. 이런 맑은 당을 끼는데 다음에는 감자도 엮고 수제비도 한번 해보려고요. 칼칼한 게 말깔끔하면서 맛있어요. 아, 바지락으로 수제비 괜찮겠네요. 오늘 아침에 수제비 해먹었는데 수제비 엮고 감자 엮고 어색해 감자 맛있잖아요. 바지락탕 아주 쉽지요. 여기 국수를 넣으면 바지락 칼국수, 미역을 넣으면 미역국, 바지락 미역국, 뭐 수제비랑 감자랑 이어만 또 뭐 수제비, 감자가 옷에 참 맛있어요. 제철이라서 맛있게 뭐 이것저것 응용해서 맛있게 해 드세요. 옷에 바지락도 참 저 뭐 맛있네요. 시원한 게 맛있게 드세요.